사실 광장시장엔 여러 번 왔지만 동그랑땡은 처음이라 더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돼지고기와 고추장을 싫어할 순 없잖아요. 호영씨가 어디 가든 오늘은 정말 이길 자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어님. 예, 한번 맛집 볼까요? 상추를 넣으시고. 아, 먹는 방법이 있군요. 네, 상추를 넣고 깻잎을 넣고. 이렇게 쌈을 싸서 먹어야 더 맛있대요. 오, 보기만 해도 맛있겠죠. 아, 요전이 왔는데 놀래요. 행복해야지. 아니, 티나게 와야지. 그렇게 그냥 살짝 들어오면 무섭잖아. 아니, 왔는데 쌈싸느라고 정신이 없길래. 아니, 이게 또 먹으려고. 쌈 싸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다 동글동글해요? 어, 이게 여기가 그 유명한 동그랑 땡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먹는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아. 40년 동안 이걸 하신 사장님께서. 되게 자상하게 쌓아놓고는 저렇게. 야, 그냥 목살 삼겹살이랑 또 다르구나. 예, 다르. 돼지불고기를, 맛있는 돼지불고기를 먹는 느낌이에요, 어머니. 예. 아니, 진짜 광장시장을 제가 참 자주 오는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런 데가 있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아서 저도 기쁩니다. 그냥도 한번 먹어볼래요, 저는? 어, 진짜. 그냥도 한번 먹어봐야지. 그냥. 얘만. 어. 얘만. 전 예린 씨 입이 저렇게 큰지 처음 알았지. 저거 단어요? 예. 네. 광장시장에서 처음 먹어봐요, 이거. 양념이 되게 맛있네요. 예, 예, 예. 빨간 것들인데도 고기에서 나오는, 육질에서 나오는 단맛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맵지 않아요. 오. 안 매워요? 기분 좋은 매운맛? 아, 진짜 맛있다. 돼지 기름만 많아도 맛이 없는데 이건 살이랑 아주 그냥 좀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양념을 먹어보고 비법을 맞춰볼게요. 제가 또 기가 막힌 천의 미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시죠? 맛의 요정인데. 요정이니까. 뾰로롱. 그동안 맛TV MC 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예린 씨,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장은 기본이요. 고춧가루만 먹어야지 나잖아요. 고기에 매콤한 양념이 배어 있어 흰밥이랑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저거 진짜 맛있겠다, 저렇게. 진짜 저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저렇게 밥 먹을래요. 아, 저는 원래 고기 먹을 때 밥 잘 안 먹어요. 이건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꿀맛이야, 진짜. 이제 밥을 안 하면 그때는 소주를 한잔 쫙 해주면 돼. 진짜 웬만한 소고기보다